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 공격수 ST 부분에 탑5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윙어로 세부 분류해가지고, 원래 공격수 좀 윙어에 포함되긴 하는데, 네. 좀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나눠가지고, 윙어 부분 탑5, 정성민이 확고하다고 합니다. 이 확고한 탑5가 있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정성민이 생각하는 윙어 부분 탑5, 5위, 누굴까요? 이제 저는 이거 그걸로 봐주셔야 돼요. 모든 밸런스로. 가격.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격이 뭐 아이콘 카카 당연히 좋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솔직히 말하면. 네네. 쓸 수도 없고 이런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밸런스적으로. 네. 이건 어쨌든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네. 저 5등. 5등. LH 페리시치. LH 페리시치. 네. 어, 그러지, 이거 좋죠, 좋죠, 좋지. 이거는 국민 윙어죠, 국민 윙어. 아, 국민 윙어. 네. 그다음에 뭐 네. 피지컬, 뭐 크로스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역시나. 맞아, 맞아.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네. 그 침투. 어, 침투가 아쉬워요? 네, 움직임이 살짝 아쉽다는 것만 빼면은 네, 모든 게 완벽하죠. 모든 게 완벽한데 침투가 조금 아쉽다. 모든 게 완벽하다. 침투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없어요? 왜 5위예요? 왜 5위냐면 가격이 확실히 그 3억인가 4억인가 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들어있구나. 근데 이거를 뭔가 고감을 달기에는 네.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카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4억짜리를 쓰기에는 얘 우리 팀 주전에 쓰기에는 좀 너무 싼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맞아 있기 때문에 맞아 그 무조건 있지. 네, 그래가지고 5위인 것 같아요. 은카로 봤을 때는 이게 만약 10억 20억 이랬으면 쓸 거야 그냥.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뭔가 700억 구단 운영하시는데 맞아. 윙에 4억 쓰기에는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가격 때문에 네. 가격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싸서 5위. 자, 일단은 이 정도고. 자, 일단 4위는요? 4위는 네. 이제 조금 급여가 세긴 한데 급여가 세다. 누구예요? 이제 아까 에어제민 썼잖아요? 네. 여기선 빼고 저는 아이콘 델피에로. 아이콘 델피에로? 잠깐만, 아이콘 델피에로 개좋은데 이게 지금 4위라고요? 진짜 좋아요. 근데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네. 윙어의 급여가 많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윙어의 급여를 많이 쓰지 않는다. 나랑 다르네. 나는 많이 쓰는데. 네네. 근데 요번에 진짜 그 울브스 팀이죠. 거기 전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이콘 델피에로 김섭주 충분히 살만하다. 이번 EACC 네. 이번 중국 팀을 계기로 윙어의 급여 쓴다. 네. 윙어에 충분히 급여를 투자해도 된다라고 느꼈다. 그래서 4위가 됐구나. 아니었으면 아예 그냥 이게 아니었으면 아예 그냥 순위에도 못 들어나요. 네. 델피에로는 제 생각조차 있지도 않았는데 진짜 무섭긴 하지. 근데 이번 대회를 보면서 네. 진짜 얘는 이상한 쪽으로 특출났구나. 제가 2호가 아이콘 히바우드 쓴 것처럼 히바우드는 저도 좋겠었어요. 그래요? 델피에로는 뭔가 피지컬도 약해 보이고 그런데 이번 대회를 보면서 느낀 게 피지컬도 세고 크로스도 되고 슛도 되고 간부 사이도 되고 다 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능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4위에 오셔봤고요. 그다음에 자 3등. 3위가 어떤 선수일까요? 여기는 조금 이걸 보시면서 얘가 약간 가성비 선수라서 많이 조금 여기 안 들어갈 만하다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게 썼어요. 저는 이번 대회 때 이 선수 썼습니다. 누구? 그 선수인데 이 시즌 좀 달라요. 20토치 손흥민. 20토치 손흥민 2호가 쓰고 있잖아요. 그거. 손흥민. 나 근데 이거는 거의 뭐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이유는요? 손흥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침투, 네. 슈팅. 모든 게 완벽하죠. 침투, 네. 슈팅 모든 게 완벽하고 체감도 좋고. 체감도 좋다. 근데 이 선수는 너무는 빼주세요. 그 정도까지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예. 체감이 좋은 정도지. 이 선수 체감 너무 좋다 하면 댓글에다가 네이마르 이런 이랑 비교해서 이런 댓글 달릴 수도 있어요. 네이마르 몸싸움이 안 되는데 몸싸움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몸싸움을 넣으면 되겠죠. 몸싸움. 이렇게 하면 되죠. 체감만 좋고 네. 크로스도 이 선수가 더 좋아요. 토치 같은 경우에. 맞아요, 맞아요. 크로스 너무 좋아요. 토치 같은 경우에 크로스도 좋아서 그 다음에 뭐 커브 당연히 높고 하기 때문에 커브 중요해. 커브 야무지다.
당연히 좋습니다. 이 네. 선수는 그냥 뭐 이게 거의 끝이죠. 네. 완벽하다. 단점 뭐예요? 단점이라 하면은 역시나 센 급여랑 아, 급여. 21이라는 좀 센 급여랑 네. 그 다음에 윙어라는 포지션? 아, 이제 진짜 나왔지. 그나마 단점이면은 네. 케미가 좀 받기 어렵다. 케미, 케미가 조금 아쉽다. 아.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2위를 한번 보실게요. 손흥민보다 좋은 20터치 손흥민, 그리고 아이콘 델피에로 1카, LH 페리시치 은카보다 좋은 2위는요? 완전히 개인 순위잖아요. 네, 개인 순위죠, 개인 순위. 20토팀 안에. 예? 20토팀 안에요. 어휴, 저거는 20토팀 안에요? 20토팀 안에 은카. 이건 왜요? 아, 이거는 네. 1등이 안 나왔잖아요. 네네. 1등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얘가, 마네가 1등이 안 나왔다. 아, 1등 일단 그걸 적어볼게요. 네. 1등, 1등이 아직 그러니까 1등의 스타일과 비슷하네요. 얘는. 1등은 스타일과 비슷하다. 네. 아직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직 누군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선수를 쓴 거예요. 저는 1등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 쓴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봐주면 돼요. 그래, 그 딱 그거네. 1등이 있기 때문에 2등을 넣은 거네. 맞아요. 오, 근데 급여도 똑같네, 1등과. 차이가 좀 심해요. 급여가? 네. 아, 그런 급여 때문에 급여도 그럼 포함이네요. 급여가 높죠, 이 선수는. 단점 급여가 높아요. 단점이 급여가 높다. 그래서 2등으로 밀렸어요. 성능은 비슷한데 급여가 높기 때문에 네, 1등이 되지 못함. 네. 아, 오케이. 그쵸, 이거죠. 1등과 스타일 비슷한데. 오케이. 그럼 1등이 궁금해집니다. 1등은 예. 챔스 냐브리. 진짜 최고입니다. 나는 똑같네, 이거는. 냐브리. 진짜 그러니까, 이 선수는 말도 안 돼요. 내가 본캐에서 야브리를 토치 야브리 쓰고 있거든요. 네, 그 일부러 야 챔스 야브리 쓰고 싶은데 챔스 야브리 못 쓰니까 그쵸. 토치를 써요. 야브리. 근데 야브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네. 단점이 커브밖에 없을 정도로 맞아, 다 맞아,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은카 달고 케미 받은 커브도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없어요. 솔직히 그냥 다 좋아요. 급여 아. 좋고 침투 좋고 아. 몸싸움 되고 크로스 되고 좋고 그냥 진짜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마네의 장점이 있고 이 나브리의 장점이 있거든요. 마네 같은 경우에는 다만 단점 야브리는 굳이 뽑자면 헤더가 안 돼요. 윙어의 그 가끔 이제 헤더가 가거든요. 그때 아. 그 따줄 수 있는 게 좀 적어요 확실히. 아 헤더가 조금 아쉽다. 근데 어차피 윙어라는 포지션 그렇죠, 그렇죠. 헤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 근데 네. 네. 근데 마네가 야브리보다 좋은 거는 물론 급여가 5나 높지만 좋은 점은 헤더나 그 다음에 체가 드리블이 조금 더 마네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리블 체감 이런 거 마네가 좀 더 좋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 2위를 양쪽 윙어에 쓰고 있거든요. 네네. 오, 그건 뭐 잡으면 침투를 해요. 잡으면 계속 들어가니까 되게 플레이가 재밌고 편하죠. 네,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리치나 아래 썼던 뭐 다른 침투 안 하는 뭐 아자르 같은 윙어를 쓰면은 얘를 봐요.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 Q를 눌러야지 뛰어요. 네. 근데 제가 하는 지금 양쪽 윙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원 미드필드 잡고 톱까지 연계를 하면은 사이 둘이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는 심리전을 뒤를 막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되게 지금 이렇게 지금 침투하는 순위를 쓰니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편하다. 네. 게임 안에 넣을 편하다. 여기도 번외가 한 명 있습니다. 6위. 번외가 있어요. 번외가. 여기 번외요. 여기도 번외가 있답니다. 네. 6위 6위 번외로 6위. 이제 급여까지 다 생각해서. 네네. 챔스 네이마르. 왜 이 선수가 안 나오나 했어요. 예. 챔스 네이마르 은카. 왜 이게 없나 싶었는데 이것도 모든 걸 다 포함하죠. 당연하죠. 예. 네. 모든 게 급여마저도 조금 모든 게 1대가 급여가 너무 좋죠. 급여가. 예. 급여가 너무 좋다. 예. 그리고 네이마르 특성상 원래 드리블 만드는 이건데 이 선수는 크로스까지 갖췄죠. 맞아요. 크로스 네이마르가 네이마르 중에 이 선수가 제일 크로스 좋은 걸 알고 있어요. 네, 노미니 시즌이라 네. 이게 제일 좋은 걸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이거 크로스가 너무 좋다. 좋은 편이다. 네. 근데 요게 이제 단점은 뭐죠? 6위로 밀려는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 확실히 이제 피지컬도 아쉬울 뿐더러. 네네. 그 역시나 페리시랑 비슷한 이유인데. 아. 그러니까. 뭔가 6카를 사기에는 25억 정도 맞아요. 애매해요. 맞아요.
팔기도 뭔가 애매하고 네. 7칼을 딱 보니까 얘가 한 120억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막 가격대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조금 뭔가 네. 은카 쓰시는 분들은 한정은 별로 그렇게 아쉬울 수가 있죠. 이거 말고도 뭐 좋은 선수 진짜 뭐 토츠에 뭐 로이스 뭐 사주 되게 좋은 이유 엄청 많은데 맞아. 안 넣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순위 괜찮은 것 같아요. 토티만은 조금 비싸긴 한데 나머지는 가격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번외평가 6위까지 한번 뽑아봤고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는 이렇게 페리시치, 아이콘, 델피에로, 손흥민, 마네, 야브리 순서로 이렇게 정선민 선수가 뽑아봤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수비수 평까지 안녕.